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렸다가 일어나 세 걸음을 옮깁니다. 매서운 한파 속에서 오체투지에 나선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4대 종단 종교인들입니다. 모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신을 잃은 부모들의 마지막 경고이자 강력한 호소입니다. 절대 후퇴를 듣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. 단지 우리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고자 갔던 이태원에서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할 뿐입니다. 국회 정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3km 길이인 담장을 따라 한 바퀴를 돌고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.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.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모레까지 매일 오전 10시 29분 오체투지를 할 예정입니다. SBS 홍광현입니다.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?